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아리랑 종자거든요. 이 아리랑 종자는 이제 중만생종인데 요게 평균 무게가 무겁고 순도가 높고 소비자가 손해는 양파는 고구형 색깔 껍질이 좋아야 됩니다. 조직이 친밀하고 저장성에 좋은 품종 요게 이제 아리랑인데 요 품종은 이제 여기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품종이에요. 특히 추위에 견디는 힘도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이 내병성이 강해갖고 전라도나 이쪽에서 올해 제일 병에 강한 품종일로 농가들로부터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품종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하는 방법이 이제 조생이냐 만생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추대, 분구, 입수를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틀리고요. 구 비대성에 이런 쪽에도 틀리는데 특히 아리랑 품종은 추대, 분구에 좀 강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품종은 이제 아스게 품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리랑은 입이 넓고 꺾여서 햇빛을 많이 보고 목이 굵어갖고 가뭄에 관계없이 모양이 일정하다. 그리고 토복이 동시에 잘 일어난다. 그래서 토복의 통보덤은 50g 내지 한 100g 정도 더 큰 품종이다. 특히 저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칼리버하고 이제 땅살리기 유기자재를 씀으로써 이제 더 좋게끔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화촉진 튼튼한 뿌리가 빨라지고 땅병 특히 잔력병, 녹임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육묘 중에 이제 비료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육묘일수는 55일 전후가 가장 좋다. 기계 장식하는 데는 이제 엑스칼리버를 쓰게 되면은 이제 셀 형성이 잘 된다. 그리고 이식 후에 뿌리 활착이 빠르기 때문에 동해, 냉해, 소짓발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균체 비료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데다가 30평 내지 50평에 한 포만 더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은 오랫동안 간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입장이라면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양파를 생산해야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다. 그리고 옷을 잘 입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삼호는 이제 조생종 양파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의 전라도 지역에서는 4월 25일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 아리랑 품종은 이제 한수 이남 어느 지역에든지 다 심을 수 있는 품종인데 요거는 이제 9월 이 지역 같으면 이제 9월 5일경에 파종을 하고 남부지방은 9월 한 15일경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품종은 이제 중만생종 품종이다. 그래서 아주 저장성도 좋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평균 무게가 무겁고 순도가 높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구형에다가 색깔에다가 껍질을 갖추고 있고요. 조직이 치밀해서 저장성이 아주 좋은 아리랑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종자를 이제 생산하는 양파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올해 뭐 일산 종자 쓰셨다고 쌍구 추대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 종자 썼다고 병 안 걸립니까? 국산 종자도 이런 종자들이 굉장히 좋은 종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품종의 특성은 이제 저장성이 아주 뛰어나다. 다수합 중만생종이다. 중부 남부 지방에 적합을 하고요. 그 내병성, 내한성에 강한 품종으로 이상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보장을 한다. 추대 분구 염려가 적고 생애계 왕성해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리고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향이 뛰어나고 고구형으로 평균 한 400g 정도의 중만생종 품종입니다. 특히 이제 균일도가 좋아갖고요. 저장성이 아주 장기 저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육묘일수는 한 50일에서 55일 정도가 좋다. 그리고 뿌리가 왕성해서 활착 후로부터 추비 시까지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다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만생종 품종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재배이기 때문에 중간에 양분이 떨어지면 수리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탄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아까 가운데가 과습했거나 양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뭄 시 수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타 품종보다도 좋고 금년에 병해 중도 병해 가장 강한 품종이었다. 이거는 그 신기삼호인데 이거는 이쪽 지역에서는 많이 안 심고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노지인데 제주도는 3월 말 또 남부 해안에는 4월 하순서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이거는 저온 단일 조건에서도 구비대가 잘 되고요. 추대 분구가 다른 품종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게 신기삼호고요. 그래서 국내 종자로 생산하는 양파는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제가
중만생종은 아리랑, 조생종은 신기삼오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